안녕하세요. 역전을 꿈꾸는 서달미라고 합니다. 수학 천재 남도산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많은 투자 천재 한지평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의 CEO 원인재입니다.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이거 못하겠어. 진정 해야지. 난 열심히 했어. 캐릭터 자체. 좋아요? 잠깐만. 빠져 나와야 돼요. 아, 지금 캐릭터 아닌가? 아 긁고 있었네. 아. 다시 한번. 저희가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였던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남도산 씨. 네. 말을 끝까지 네. 이어가 주세요. 싫어요. 도산 씨. 아. 달미는 어떻게 지냈어요? 백수가 됐죠. 언니는? 잠깐만. 아니 근데 이렇게 웃으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문양새가 이문양새가 이미... 귀여웠어. 귀여웠어. 액션. 저는 인생에 있어서 되게 많은 변화. 잠깐 웃으면 어떡해. 재밌다. 저는 인생 한번 진짜 마지막. 저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달미 씨, 서달미 씨.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첫 질문 진행 부탁드릴게요. 각자의 TMI 하나씩 공유해 주세요. 도산 씨는 요즘 뭐 TMI 없어요? 없어요. 이거 혹시 오늘 직접 뜨개질한 옷인가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쩐지. 뭐 하는 거야? 아니, 인제 스타일이었는데 아니었어? 소름 돋았어 지금. 어. 오케이. 저는 요즘 차를 한 대 더 사서 차가 두 대입니다. 저는 척추가 곧아서 자세가 곧습니다. 좋네요, 원인재 씨. 그 출근할 때 차를 먹는 걸 좋아합니다. 언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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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도산 씨, 남도산 씨! 네. 질문 부탁드려요. 저는 취미로 뜨개질과 게임을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는 취미로 뜨개질과 게임을 하거든요. 몇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이렇게 늘 얘기 이렇게 몇 번 하잖아요. 네. 동반... 와! 동반... 동반자네? 각자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남도산 씨를 만나고 나서부턴 계속 소리 지르는 걸로 해결하네요. 셀로판인지 셀로판인지 나 그거 뭔지도 몰라요.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거품 목욕을 합니다. 거품 목욕이요?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머리를 좀 박아요, 벽에. 피가 많이 나네. 아, 네. 아, 지난번에 피 흘리면서 보셨던 게 그거죠? 네. 괜찮아요. 제정신이에요. 본인에게 꿈이 있다면. 뭐 사실 저는 저 스스로를 뛰어넘는 게 꿈이라면 또 꿈이거든요. 어떠시죠? 이제는 누군가에게 보답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제 꿈입니다. 그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빚을 일단... 한지평이었습니다. 잘 되고 싶죠. 뭐든 열심히 해서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네요. 근데 이것도 지나가면 또 좋은 결과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역전을 위해 꿈을 꾸죠. 역전을 위해 꿈을 꾼다고요? 꿈이 뭐냐고 물었는데 역... 뭐 지고 있어. 지고 있나요? 나의 꿈은 잡스처럼 성공하는 거죠. 다 죽었어. 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다른 분야도 많은데 왜 굳이 스타트업을 택했는지 난 진짜 그게 이해가 안 되네? 목적 없이 살다가 전 도산이를 만나고 도산이를 보고 결심하셨고 도산이를 보고 약간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도산이 좋아하나요? 제 첫사랑이죠. 질투. 아 캐릭터잖아요.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남씨 가문의 망신이라고. 수치라고. 수치. 남씨 가문. 아 그때 저도 있었어요. 예. 남도산. 남도산. 제가 저 자신이 남도산이 답답하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도산 씨 원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하루 이틀이어야 좀 재밌네. 재밌네. 성장을 떠나서 뭔가 이 일을 잘 하고 싶은데 뭔가 달미를 만나고 나서는 또 내가 잘해줘야겠다라는 내가 잘해야겠다라는 내가 잘해야지 이런 것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네? 원래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일이 더하기 일을 만나가지고 이가 되기 위해 다가가고 있는 중이에요. 나 지금 이거 감동받았어. 아빠 때문에 잘 된다, 뭐 아빠 없었으면 제가 뭐가 됐겠냐라는 그런 또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제 사업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저는 스타트업에 도전을 했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도선 씨 얘기 듣다가 인재 씨 얘기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네요. 특별히 호흡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작품 안에서? 무슨 작품이요? 우리 지금 무슨 소리지? 다른 작품. 다른 작품이요? 다른 작품 아세요? 이미지 인식 프로그램. 저희는 작품이라고 하거든요. 네. 됐다! 됐어? 삼산이들, 용산이, 철산이들이 정말 잘... 기가 막히죠. 기대도 좋죠. 정말 케미를. 아, 맞다. 미안. 아, 어떡해. 평소에도 케미가 좋잖아. 촬영을 할 때도 이게 연기인지 이게 우리가 늘 보던 이 삼산이들인지 할 정도로 정말 케미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갑인 것 같은데? 갑? 아니 갑, 우리가 갑, 저 짝이 을. 정신 차려. 저는 우리... 아, 저는... 나는 우리 원더쌤. 아이 바로 왔다. 어디니? 제가 좋아하는 우리 원덕 할머니 보고 싶어요. 인재 씨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제 입으로 얘기하기엔 조금 그렇습니다. 자, 이분까지만 얘기 준다고 어떻겠어요? 네? 달미랑 굉장히 저기 죽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자, 그러면 달미 씨 생각도 한번 들어보죠. 사가 생각이 나는데 사도 굉장히 츤데레인데. 자, 잠깐만 소희 씨,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강한나 씨는? 아, 나 어떻게 된 거야? 아, 그쵸? 그쵸? 아, 물론 언니랑도 인재랑도 케미가 좋죠. 팽팽하면서도 또 있잖아요, 그런 게 또. 아직도 할머니한테 빌붙어 사니? 언니, 그 새아버지한테 빌붙어서 창업했잖아. 진짜 여러분들 좋아하는 소울푸드 하나 있어요? 혹시 국수 같은 거 면 종류 좋아하시지 않아요? 왜 제 소울푸드를 얘기하시죠? 난, 아, 전 다 좋아하거든요. 아, 저 핫도그는 너무 맨날 먹어서 그런지. 아, 그래도 맛있지만. 핫도그를 먹으면 마음이 아프고 국수를 먹으면 좀 설레고 뭐 그런 면이 있네요. 자. 아, 저는 그 야근할 때 마시는 뜨아. 저는 매생이요. 매생. 아, 그죠. 지평양한테 꼭 주고 싶어요. 드십시오, 따라. 따뜻합니다. 뭐나 먹어! 남도산에게 체크 난방이랑 책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줄, 이 선도, 이 체크, 이 선이 다 다른 거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아, 지금. 듣고 있어요. 네, 오케이. 네. 이 체크를 입으면 달미한테 잘 보일까라고 생각하고, 이 체크를 입으면 좀 더 지평과 얘기를 할 때 좀 더 어른스러워 보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옷 보면 막 떨어져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떨어진 거 아니에요? 어? 디테일인가요? 저희가 직접 뜨개질로 이렇게 또 만든 것 같아요. 와,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멋있는데? 자, 그럼 달미에게 편지란? 내 힘든 시절을 위로해준 나에게 편지는 위로다. 편지 써줘서 고마워. 편지평에게 핫도그란? 나에게 위로다. 자세히 말 못하겠어요. 왜냐면... 아, 넘어갈게요. 자... 아, 진짜 맛있다. 맛있어? 네! 네? 원인재 씨에게 CEO란 뭘까요? 잘 하고 싶고 잘 해내야 하는 그 어떤 것도... 아, 잘할게요. 미안해. 아니, 그게 아니라. 꺼서. 자, 풍부를 하고. 말이 끝이 안 나네. 체크 난방이. 이걸 듣다 보니까 우리도 다 말을 그렇게. 그 어떤 것도... 자. 나에게 CEO란... 다시. 왜? 약간 느껴졌어? 나에게 CEO란 아직 안 눌렀죠? 안 눌렀어? 나에게 CEO란 잘하고 싶고 잘 해야만 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 그래서 무거운 자리. 아이고. 야, 이거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 이렇게 캐릭터에 비해서 어떠셨어요, 다들? 진짜 캐릭터로 집중해서 해버리니까 진짜 캐릭터 감정이 이입돼요. 제가 자꾸 꿈꾸 욱하게 되고 화내게 되고 사실은 이렇게 모이는 일이 흔치 않거든요.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웃음도 나오고 다른 인물들 대본에 안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거는 3부 중반까지의 도산이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변하죠. 다른 모습이 좀 있죠. 이 친구는 이제 점점 성장해 나갈 거고 저뿐만 아니라 이 저희 스타트업 모든 캐릭터들을 기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9시 스타트업과 함께해요. 안녕.